설마 내가 여기서 자르겠어? 수술방으로 옮겨. 나 진짜 다 자르려고요? 네? 선생님,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네? 잠깐만. 정신이 아냐. 미쳤나 봐. 오유민 씨. 이거 누구 같은데? 엄청 잘 뛰던데? MVP답게? 신체 증상 장애라는 게 있어. 멀쩡한데 아프다고 느끼는 일종의 신경증. 오 선수는 그동안 그걸 알았던 거야. 경기에서 자꾸 지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럴수록 성적은 더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로 멀쩡했던 다리가 아프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지. 언제부턴가 공이 무서웠어요. 아니, 성적이 좀 떨어지면 어때? 그게 오 선수 다리보다 중요해?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딨다고. 그리고 생각해봐. 도쿄에서 열린 한일전 때 혼자 수비수 3명 제쳐가면서 60m가 넘는 거리를 혼자서 드리블 했잖아. 두 명 소비수 사이로 그냥 슛! 나 그때 TV 보다가 심장 터져 죽는 줄 알았어. 진짜 멋있었어. 오 선수는 실수했을 때보다 잘했던 때가 더 많았어. 야, 사람들이 뭐 괜히 황금 메말이라 부르겠어? 황금 왼발 오유민, 황금 왼발 오유민, 황금 왼발 오유민.